지난 4차 때 제가 부모님들께 설명드렸던 게 학습 뇌구조에 대한 부분은 ABC 타입으로 나누고 그 A 타입에서 B 타입으로 넘어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수학 쪽에 그 사고라든지 수학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낼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학습 뇌구조를 제가 ABC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 타입은 어릴 때부터 문학을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강사 의존형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정신 연령이 만 10세 전후일 때는요, 만 10세 전에는 항상 그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그 부분들을 익히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공부하는 A 타입에 거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빨리 나타나면 이제 우리 허디 얘기하듯이 정신 연령이 빨리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조금 높아지는 그때가 이제 보통 B 타입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 연령이 만 10세에서부터 점점 이제 더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A 타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이가 이제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성적과 같이 그 부분들이 합쳐지면, 두 요인이 합쳐지면 강사 의존형으로 학생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하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때부터 게으름이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초등부 부모님들 계시지만 중등부 부모님들께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A타입을 강사 의존형이라고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은 대기 만성형입니다. 허디 얘기하는 과제 집착형, 영재형.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면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자신이 더 많이 발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데 C단계가 돼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신의 재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A타입에 있는 학생들을 B타입으로, 즉 강사 의존형에 있는 학생들을 자기주도형으로 바뀌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의존형에서 자기주도형으로 바꾸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부모님 마음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꼭 듣고 싶으신 얘기가 이거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학생들한테 이번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사가, 유능한 강사가, 그 학원의 유능한 강사가 수업을 하는 거하고 그 학원의 원장이 수업을 하는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거 들을까요? 글쎄요,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원장이 수업하는 걸 들을래? 저자가 직관하는 걸 들을래? 그 책을 직접 쓴 사람이 강연가 어느 걸 들을래? 저자 직관 듣겠대. 그 아이가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강의는 시험 출제 2원이 직관해 주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